누구야? 당신 목숨을 구한 사람.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었죠. 정치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. 한번만 왜 물건만 가지고 오면 아이리스가 뭡니까? 백산 NSS 부국장 그리고 말 이용하고 버린 대한민국 그것도 착한다 복수하고 지금은 안 돼요. 도대체 승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뭘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봐요. 아무도 현주 씨만 믿지 않을 거야. 정치에서 우연히 일어났다.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렇게 계획됐기 때문이다.